이제는 관계 부사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칠판 봐. 관계 부사란 건 뭐야? 그렇지. 이제 나와야 돼요. 부사로 뭐 해준 거야? 관계시켜주는 거야. 그죠? 그 밑에 뭐가 있어? 복과 관계 부사가 있죠? 그럼 뭐야, 이제는. 관계는 시켜주는데 뭘로? 부사로. 근데 어떻게 돼 있어? 복합돼 있어. 복합이란 건 뭐가 돼 있다는 거야? ever가 붙어 있다는 거야. 뭐라고요? ever. 알겠죠? 이 정도만 설명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관계 부사 딱 끝내버리는 거야. 주목. 자, 잘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배우는 것은 항상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거시적으로. 아, 오늘은 연결해주는 대명사를 배워서 얘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배우고 있는데 표를 보니까, 표가 중요한 거야. 표를 보니까. 알겠어요? 자, who가 있었고, which가 있었고, that이 있었고, what이 있어서 순서대로 배웠구나. 그러면서 이것들의 용법은 어떻게? 계속적인 용법이 있고, 제한적인 용법이 있구나. 여기까지 설명됐죠? 자, 그 다음에 왜 관계대명사를 배운 다음에 관계부사를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관계부사부터 배우지 않느냐? 이거야. 알겠어요? 문법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선생님이 문법학자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한 거죠. 봐봐요. 문법에 명사 앞에는 관사, 명사 대신에 대명사, 꾸며준다? 형용사 꾸며준다? 부사, 길어지는 형용사? 관계대명사, 형용사나 부사가 없다? 전치사, 아, 주어를 썼구나. 그러니까 동사, 도와주자, 조동사, 능동과 수동태, 동사를 썼구나.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애들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가 있었구나. 이것들을 연결해주자 뭡니까? 접속사,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거짓말하는 무슨 법? 가정법으로 끝나는구나. 이 순서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 순서대로. 알겠지? 거시적으로 때려놓고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거야? 아, 문장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쭉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 이야기의 맥을 잘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알겠지? 단편적으로 관계대명사만 보고 막 눈에다가 어떻게 그것만 암기하려고 하는 놈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고. 알겠어? 나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세요. 선생님은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거야. 이해 돼? 자, 왜 관계 대명사 다음에 관계 부사를 배우냐면, 자, this is the house라는 A 문장하고 he live in it이라는 뭐야? B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어. 뒤에 문장 보니까 in it이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그럼 it이 뭘 대신했어? house를 대신했죠. 이건 목적격이죠. 근데 선행사가 사물이죠. 그러니까 뭘로 연결할 수 있어요? 대수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무슨 격 관계대명사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위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뻘쭘하니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에서 배운 거야.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문장을 많이 보니까 효진이가 잠이 오려고 해. 그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보니까, 일어서 있어. 이렇게 아파? 눈이 건조해? 호호해줄까? 자,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보니까, 이런 표가 하나 나오더라, 이거야. 잘 보세요. 따라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일 때는, 자, 여기가 하우스란 건 뭡니까? 장소지요. 아니면 또 시간이 나오거나 이유가 나올 때는 뭘로 만들어버릴 수 있더라? 그래. 관계부사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관계부사는 어디서 탄생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나오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뭐가 나온다고? 관계부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부터 배워야 돼? 관계부사부터 배워야 돼? 당연하지.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무조건 관계부사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해.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일 때만 가능하다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토플 시험을 보면요.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in at on. in at on은 장소. in at on. 자, for나 for일 때는 어떻게? 이유. in which는 뭐다? 방법. 이것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것까지는 안 해요. 알겠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인위치어 뭐라고요? 인위치. 잘 들어. 인위치어. 그러니까 뭘로 연결했어? 웨어로 연결했죠? 됐지? 근데 이것은 미안하지만 중학교 때 시험이야. 이렇게 전환하세요. 중학교 때까지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장은 뭐하고 뭐하고? 대다고 와세 용법이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조금 확장이 되면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이다? 명사와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이다. 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봐. 여기서 관계부사에서 나오는 시험 문장은 이거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묶었지요? 자, 이것도 한번 묶어보자. 전치사가 뒤에가 있으면, 뒤에가 목적격이 빠져있어요? 안 빠져있어요? 빠져있지. 근데 이 문장이 다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럼 뒷문장이 어떻게? 완벽하지요? 그래, 안 그래? 따라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떻게 보여? 완벽하게 보이죠? 그럼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뭘로 만들었어요? 관계 부사로 만들었지. 그럼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어떻게 보여? 완벽하게 보여. 뭐라고요? 이해되니 안 되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시험이야. 이게 시험이야. 잘 들어. 문법은? 자, 위치로 이렇게 연결했다 보자. 그러면 자, 주어, 동사, 전체의 목적 없지요? 네.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근데 이 덩어리가 뻘쭘하니까 앞으로 가버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됐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하게 보여. 그치? 관계대명사지만 앞으로 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여. 이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뭘로 만들었어? 관계 부사로 만들었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뒤에 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하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냐? 삐리리 가는데 명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요. 알겠어요? 자, 여기가 위치가 있고요. 위치가 있고요. 하나는 where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야? 관계 부사. 이건 뭐야? 관계 대명사. 그럼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 관계 부사는 완벽해.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야. 알겠지? 응, 봐. 이게. 그런데 이게 트레이닝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이것만 가르친단 말이야, 이것만. 왜? 문제풀이를 지가 안 했어. 알겠어요? 오늘도 영어 강사한다고 한 명이 왔어. 그죠? 초등 영어 전문학원 지랄비에서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큰 꿈을 가진 먼 성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한 3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요. 외국 유학도 어떻게 3년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케이. 공식적인 점수는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토플 문제 10문장을 줬어요. 자, 10분 안에 푸세요. 왜? 내가 가르치는 공무원 애들이 그걸 풀거든. 10문제 풀면 10분 안에 어떻게 8문제는 맞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럼 선생님은 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죠? 10분 후에 가봤어요. 3문제 풀고 있더라고. 그치? 단어가 어렵네요. 그러더라. 자기 스스로 걸어 나가더라고요. 알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랑 같지만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멍청해서 요즘 12시간 정도씩 맨날 공부합니다. 매일 여기서 작업하잖아요. 알겠어요? 서울 가는 시간 그거 빼놓고 계속 작업입니다. 작업. 계속. 몰라서 하겠어? 몇 문제 풀었겠어? 알겠죠? 가르쳐줄 때 잘해. 알겠지? 복합관계 부사까지 하고 나서 책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복합관계 부사가 나왔어. 이제 복합관계 부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고개 떨어진 사람이 있어. 고개 떨어진 사람. 제일 싫어한다니까. 한마디 떨어지면, 한마디 내가 설명한 거 떨어지면 어떻게 귀로 듣고 있는다는데 성적이 2등, 3등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의 자세는 틀려요,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가장 많은 어떻게 서울대 보냈다는 거 아니니? 가장 많은 특목고생들 가르쳤다는 거 아니니? 눈빛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한 사람의 눈빛은 틀려요. 잠시 가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 작은아들 보면 틀려요. 작은아들은 1등 할 눈빛이야. 큰아들은 아직까지 1등 할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런 애들 보면은요. 알겠죠? 예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면은 스카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야.
딱 보면 그래. 그 집중력이 와야지만 가는 겁니다. 단 또 하나 말해줄까요? 선생님, 그럼 공부를 뭐 내가 꼭 스카이 가야지 성공입니까? 그래요. 스카이 안 가도 성공해요. 근데 사람의 머리가 좀씩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사람의 머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눈빛이 좋은데 왜 안 될까? 밑에가 안 쌓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스카이를 꼭 못 가지만 인생은 성공한다. 이건 내가 100% 장담한다. 알겠죠? 사람이 죽어란 게 없거든요. 왜? 이놈은 분명히 어디 가서라도 자기 역할을 해요. 지기 싫어해요. 나는 그런 학생을 길러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공부는 어떻게 1000번을 넘게 가르쳤는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 알겠어? 중요한 것은 선생하고 학생하고 호흡이 맞으면서 내가 니네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인생을 어떻게 커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화가 되면 뭐해? 화가 돼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생이 빛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알겠죠? 얘가 가다가 길 가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학생들이 삐뚤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지적을 안 해주고 나가면 이게 선생이니? 나 돈 있어 알겠지? 나 거지 아니다 알겠니? 나한테 자선사업하러 오지 말란 말이야. 내 거 뺏어가 알겠지? 내가 연구를 안 하고 내가 뭔가 준비를 안 하면 나는 어떻게 거지야 거지 구걸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옆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길라잡이가 돼야 될 사람이야. 이해돼요? 자, 집중해라는 겁니다. 집중. 몇 분 안 남았어요. 아,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복합관계 부사는 쭉 보니까 잘 지금까지 배운 사람은 딱 하나 있을 거야.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격이 없다는 것은 문장이 어쨌다는 거야? 그렇지, 완벽하다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격이 있어요. 니네 집 격식을 내가 대신하는 거야. 주어의 격식을 내가 대신 연결하면서 하는 거고요. 목적어의 격식을 어떻게 대신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관계대명사나 복합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빠져 있어야 돼. 근데 복합관계부사는 격이 없어. 그러니까 뒷문장이 어쨌다는 거야? 완벽하다는 거야. 두 번째, 복합관계부사 역할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한다?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밖에 안 해요.